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SY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요일의 남자 명승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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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승부사님, 달달한 음식 좋아하세요? 달달한 음식이요? 네. 네, 달달한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세요? 그럼 예. 설탕을 좀 많이 드시나요, 하루에? 설탕이 제가 네. 얼마나 먹는지 저도 모르니까. 아, 그렇구나. 예. 달달한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도 많이 먹게 되기 마련인데요. 네. 그런데 이 설탕도 하루 섭취량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하루에 총 섭취량의 10%를 넘어가면은 건강에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달달한 음식보다는 이제는 좀 깔끔한 음식으로, 슴슴한 음식으로 드시기를 바랄게요. 네. 예. 그 얘기 왜 나왔죠? 네, 제가 근데 이 10%라는 걸 보면서 예. 주식도 10%의 비중을 넘어가면 좀 비중이 많다라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아, 네, 그러면서. 분산 투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0%가 좀 적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주식을 하면서 이게 다 주식으로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기사를 보면서도 그래, 맞아. 주식도 그런데 내 몸을 지키는 그 설탕의 섭취량도 그렇구나라면서 깨달음을 얻었단 말입니다. 예. 근데 명승부사는 한 30, 40%, 50%까지 그냥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투자 스타일이 저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사실 그렇게 50%의 비중을 갖고 계셨을 때 수익이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아, 이 종목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 이젠 오를 것 같은데, 저점인 것 같은데 하면서 물타기를 계속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물타기를 하지 마세요. 제시 리보모도 보면 전고점을 넘어가는 주식을 사서 오래 보유했지 네. 조정 오는 주식을 자꾸 더 사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또 꿀팁을 또 방출을 하셨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비중이 너무 많은데 손실도 크다라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나는 비중은 적은데 2, 3%씩 여러 개를 갖고 있는 백화점이다라고 지금 고민 걱정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어떠한 비중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저희 명승부사님께서 그에 맞은 해결책들을 제시해 드릴 예정인데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1부 때 상담 안 되신 분들 지금 해 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상담 023772-0254번으로 연락주시면 명승부사님과 함께 전화 주고받으면서 자세한 전략 세우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는데 1부에서 치킨만 나왔어요. 예. 네. 과연 2부에서는 어떤 게 나올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문자 상담이 있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인데 문자 보낼 때 어떻게 보내야 되죠? 네, 명승부사 뭐 하면서 종목 적어주셔야겠죠? 그렇습니다. 예. 종목명 적어주셔야 되고요. 비중하고, 매수가 얼마에 샀는지 또 몇 퍼센트인지 맞습니다. 그 세 예. 가지를 꼭 적어주셔야지 명승부사님께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란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특히나 문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물을 또 챙겨드려요. 햄버거 세트 커피 쿠폰 넉넉하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담 받으신 분들 확인 문자까지 잊지 말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명승부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종목상담 119, 이 시간에만 받을 수 있는 또 비법도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명승부사님, 어떤 내용 담겨 있는지 오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USB에 저의 이제 노하우와 기법들, 네. 그리고 주식에서 좀 알아야 될 것들, 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구나라는 것들이 제가 한 25년 이상 주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담았습니다. 그 내용과 함께 또 종목도 담았는데요. 거기서 또 말씀드렸던 대형 우량한 바이오주들도 요즘 잘 가고 있으니까 그 USB에 담긴 바이오주들도 뭐 관심 있게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5년의 산물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샵 3772번으로 25년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USB 원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방송 끝나기 직전에 추첨자분 저희가 당첨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뭐 종목 고민 해결하는 것도 해결하는 건데 USB까지 신청하신 다음에 좀 풍족한 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명승부사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119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출발!
네. 자, 이번 오늘 장에 대한 흐름을 좀 얘기 드리면서 이번 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명승부사가 어느 쪽 방향을 좀 말씀드렸나, 어느 쪽이 좀 위험하다라고 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뭐 꾸준하게 저는 글쎄요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비전이 그렇게 저는 밝게 보이지 않는다. 이제 반도체도 이제 슈퍼 사이클이 온다 그러면서 너무 떠들었을 때 투자를 해서 과연 맞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업종도 너무 어렵고 치킨런 싸움에서 힘들어서 그 기업이 이제 적자였다가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시점에서 사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너무 이 실적이 좋아서 최대 실적이 난 하이닉스도 저는 글쎄요 뭐 이제부터가 하락의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좀 주의하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자 시가총액 2위가 바뀌게 되어 있다라고 좀 얘기 드렸는데 어떤 게 될까? 뭐 네이버 같은 게 올라올 것이다라고도 이제 노란톡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네이버가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하이닉스가 내려오면서 시가총액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음 장의 대박주는요 결코 2차전지나 반도체 쪽이 아닐 것입니다. 어느 쪽에 좀 들어가야 될까 좀 연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특징주죠. 오늘의 특징주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자 제가 지난번에 HMM 이후에 우리 관심주로 이 종목을 계속 들고 왔어야 돼 사실은 온스템 임플란트인데 그죠? 이게 많이 오르고 있어요. 계속 올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오르는 종목이 오르려고 오르는 거지 뭐 내리려고 오르는 거겠습니다. 장이 안 좋고 떨어지는 장에 내리는 종목보다 오르는 종목이 맞는 겁니다. 온스템 임플란트 관련해서 이제 고령화 사회가 오고 있고 그때는 이제 PR이 5배였는데 지금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번 월에도 25%가 올랐기 때문에 좀 더 오르면 좀 조심해야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메가 트렌드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은 뭐 바텍이라든지 같이 관련 주들이 많이 올랐죠.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쪽이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 개별 주들도 이번에 좀 체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반대로 오늘의 특징주로는 SK 하이닉스였는데요. 이게 뭐 단기로 많이 빠졌다고 물 타거나 더 사거나 하는 그 수준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과거 이제 2만 원대, 3만 원대에서 6만 원, 9만 원을 갈 때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저게 뭐 더 가겠어 더 가겠어 하다가 이제 10만 원을 넘어가고 13만 원이 되니까 뭐 이 앞으로 반도체 호황이 온다 그러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도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저 하이닉스가 국민주였던 때를 기억해 보세요. 5천 원, 만 원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때 버티신 분들이 수익난 것이지 저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 이제부터 좀 말씀드리고 반등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장의 이 프로그램 우리 종목 상담 119 말기에 또 좋은 종목들을 또 준비해 놨으니까 채널 고정하시고요.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119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볼까요? 채널 고정. 네, 또 오늘은 제일 먼저 이 문자로 상담을 주신 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목균형표와 또 볼랜저밴드 또 이 차트적인 흐름과 또 이 시장 분위기를 같이 섞어서 봐야 됩니다. 주식이 차트만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오랜 경험과 직관으로서 이번 장은 제가 볼 때 하이닉스가 아니고 오히려 뭐 철강주 아니면 이런 쪽인 것 같아라는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네이버인 것 같아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이 뭔가 그 차트와 함께 시장 흐름 트렌드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 내용들로 해서 제가 종목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종목입니다. 4333님께서 유니슨이라는 주식을 말씀을 주셨어요. 유니슨. 자, 매수가 3,730원이신데 3,700원. 최근에 산지 얼마 안 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기준은 모르겠고 2,100만 원어치 매수하셨다. 2,100만 원어치. 예. 2,100만 원어치 매수하셨는데 유닛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뭐 유닛은도 지난 과거에 이제 올 초죠. 작년이었죠, 작년. 작년. 뭐 새롭게 풍력 관련 주다 하면서 상당히 많이 갔던 주식이었고요. 또한 이제 뭐 풍력 테마로 지난번에 많이 상승했고 그린 뉴딜 수혜주기도 했습니다. 그린 뉴딜 수혜주. 근데 주가가 최근에 보면은 상승에 비해 이 추가 수주가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풍력이 그렇게 우리 미래에 그죠? 큰 먹거리가 될까요? 오히려 풍력을 사신 분보다 이 원자력주를 샀던 두산중공업 같은 것들을 사셨던 분들이 최근에 더 수익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도 앞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풍력.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네요. 2천만 원이나 사셨는데 풍력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가 앞으로 우리 주변에 막 풍력 바람개비가 돌아가고 막 그런 세상이 올까?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으시다. 그럼 보유하셔야겠죠.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근데 저는 그런 세상이 그렇게 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중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좀 줄이시기 바라겠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차트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조정이 많이 오고 어쨌건 뭐 최근에는 이제 구름대 매도 신호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근데 올라온다 하더라도 반등입니다. 반등. 상승 볼렌저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거는요. 거꾸로 보면은 이 차트는 뭐 오스템플란트나 이런 차트의 반대적인 차트예요. 내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반등이 올 때마다 속게 돼요. 아, 이게 저점 찍었나? 저점 찍었나? 최근에 하이닉스도 좀 그랬죠. 하이닉스도 SK 아이고. SK 하이닉스도 이게 반등인데 그죠? 하락하고 있는데 반등인데 또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바닥 찍었지 않나 하고 사신 분들이 있는데 전저점을 깨고 있어요. 이런 그림들. 주봉에서 오히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이 풍력 유닛은도 뭔가 그런 그림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본다면은 글쎄요. 누가 이제 이거를 좋다고 해서 사야 되는데 그런 수급이 들어올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좀 짧게 잡으시고 전저점 이탈할 때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반등 목표는 다시 한번 간다 그러면 이제 3,750원 정도가 좀 한계일 것 같습니다. 3,750원. 반등마다 비중을 좀 줄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유닛은 종목 상담해 주신 분께 4333님께 저희가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당장 바로 확인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두 번째 종목 알아봐야겠죠. 1968님께서 문자로 SGNG. 아, 어려운 기업이에요. SGNG. 어떻게 이런 것들 또 잘하시고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찾아가서 매수를 하셨는데 보면은 이제 주식도 많은 분들이 좀 아는 주식이 좋겠죠. 근데 너무 모르는 주식은 한마디로 이제 땅이 있다고 쳐요. 저 변두리에 땅이 너무 모르는데 외진데 있어요. 거기보다 이제 중심가에 딱 교통도 좋고 교육도 좋은 땅이 오르겠죠. 너무 변두리 종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일단은 보겠습니다. SGNG 7월 초에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7월 초 3,360원에 비중이 11%라고 그래요. 7월 초 3,300. 야, 근데 이게 뭐 7월부터 올해 좀 보유하셨는데 2,795원이 됐네요. 손해가 나시고 있습니다. 보니까 7월 초에 3,360원이면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차트적으로 한번 급등을 했었어요. 그때 한번 올라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뭐 정치 테마로 한번 올라갈 때 야, 나도 한번 수익 내야지 샀는데 이 거래가 많이 터졌죠.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이게 단기적으로 매도하는 자리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 저 일목에서도 이제 구름대 진입은 됐습니다. 그리고 근데 뭐 차트적으로는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서 다시 한번 3,400원을 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된다면은 비중 11%니까 나오시길 바라겠고, 근데 만약 혹시 이 2,600원을 이탈된다라면은 이 주식에 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봉을 보면은 제가 볼 때 하락 목표가 2,500원까지 하락할 확률이 매우 높다. 2,500원. 거기서가 저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을 좀 노린다 그러면은 저는 2,600원 정도에 매수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 오른 주식을 사기보다 많이 떨어져서 이제 내릴 게 없는 자리에서 좀 산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시고 좀 뭐 그래도 한 번 정도 뭔가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차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거는 꼭 보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 1968님이죠. 1968님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첨 확인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전화 상담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을 넘어가기 전에 전화 연결도 잘 안 되시고 문자도 좀 힘드신 분들은 또 저희 지금 이 노란톡 방에서 뭐 실시간적으로 또 이제 저희 본부장님께서 또 같이 이 방송을 열어서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실시간적으로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도 실시간적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요 377이죠. 377로 명승부사라고 보내주시면요. 이번 장이 매우 어렵잖아요. 종목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필요한 시기고 그동안 낯선 종목들, 익숙치 않은 종목들에서 또 대박이 날 수 있는 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익숙한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또 어떤 종목으로 전화를 주셨나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펄어비스요. 아, 펄어비스요? 네. 혹시 지난번에 한번 펄어비스 물어보신 분하고 목소리가 비슷하기도 하고? 아닌가? 네. 야, 네. 근데 이게 뭐 전화가 또 됐대? 신기하네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중 매수가가 얼마시죠? 69,800원. 아, 69,800원. 예. 예. 그리고 비중은요? 15%. 예. 이 주식을 뭐 매매를 많이 올랐었는데 그 이후에 네, 그래서 더 오를 줄 알고 가지고 있었는데. 예. 이게 어떻게 될까 해서 상담 신청했어요. 제가 그때도 한 번 정도 있다라고 좀 드렸던 것 같은데, 한 73,000원까지는 그랬지 않았나요? 제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쨌건 이제 보면은 펄어비스, 아직도 이 게임을 좀 하시나 봐요. 아, 네. 재밌나요, 이거? 아니 저는 그 이제 곧 나올 거 생각하고 해서. 아, 새로 나올 거? 새로 뭐가 네. 나옵니까? 붉은 사막. 붉은 사막. 검은 사막 다음에 붉은 사막. 네. 그게 출시가 언젠지 언제죠? 올해 말로 알고 있는데. 올해 말. 네.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회사가 또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또 뭔가 게임을 좀 개발 중인 것 같아요. 네. 먼 얘기긴 하지만. 예.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비중을 줄이시고요. 네. 예, 비중을 좀 줄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하락하고 있잖아요. 수익을 나왔을 땐 좀 챙겨셨어야 되고 그냥 꾸준하게 오른 게 아니 그런 주식이 없어요. 항상 요즘에 보면은. 그리고 이 게임주 같은 경우는 한번 성공해서 많이 오르게 되면요. 예전에 게임빌 같은 것도 보셨잖아요. 뭔가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없으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펄어비스도 좋은 매도 기회가 왔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제 뭐 매수가 부근이니까 비중 축소하시고 예, 네. 또 좋은 종목으로 승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펄어비스 이렇게 진단 드렸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한번 크게 올랐고 좀 조정기에 있는데 매도를 놓치신 것 같아요. 좋은 종목으로 승부를 보셔서 수익이 났으면은 반절 이상은 좀 챙기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드리면서요. 저희 은별 씨에게 또 좋은 선물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포럼이스 많이 아쉽겠지만 우리 시청자님 제가 좋은 선물 뽑아드릴 테니까요. 아쉬움 조금 달래시면서 다음 종목은 수익 가득하길 바랄게요. 네.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다음 종목은 잘 나올 거야 라고 외쳐주시면은 제가 돌림판 힘차게 돌려볼게요. 네, 다음 종목은 뭐라고? 잘 나올 거야 라고 외쳐주세요. 아, 네네네. 다음 종목은 날아갈 거야. 수익 많이 나세요. 우리 시청자님 이번에도 펄어비스 매수 타점은 굉장히 좋으셨던 것 같아요. 다음 종목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라면서 붉은 기운이 가득한 양념치킨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저희가 선물은요. 문자로 발송이 되고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시청자님 한 분 한 분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명승부사님께서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 편하신 방법대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54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지금처럼 자세한 전략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넉넉하게 챙겨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나는 전화 조금 부끄럽고 빠른 상담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 권장 100원의 문자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 스피드 상담 도와드리고요.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잊지 말고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문자 상담 당첨되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원활하게 선물을 발송해드립니다. 샵 3772번으로 상담 받으신 분들 확인 문자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승부사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119. 오늘 저희와 함께 종목에 대한 진단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승부사님의 25년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USB를 받아보실 수도 있는데요. USB 탐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명승부사 네 글자와 함께 USB가 필요한 이유, 공부가 필요한 이유를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 시간 끝나기 직전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종목 고민도 해결하고 선물까지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명승부사님과 함께 종목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명승부사님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문자와 함께 전화로도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또 노란톡에서도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지금 화면 아래에 보시는, 자막에 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종목 상담 119 또 참여가 가능한데요. 어려우신 분들은 방송 중에 100원의 문자, 샵 3772로 100원의 문자로 또 주식과 관련해 궁금하신 것들을 말씀 주시면은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오셔서 또 좋은 앞으로 이 하이닉스의 하락과 함께 좀 올라가야 될 종목들을 또 연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오사님께서 LG생활건강. 어우, 좋은 기업이에요. LG생활건강. 요즘에 제가 또 잘 안 봐서 어떻게 됐나? 저도 궁금하네요. 요즘 관심에 좀 멀어졌습니다. LG 생활 건강을 아이고 15만 7,200원에 10% 비중이신데 아이고 차트를 보니까 15만 원 아니죠? 이게 보면은 100죠? 110 150만 원일 텐데 보겠습니다. LG 생활 건강. 네, 어쨌건 150만 원이겠죠? 잘못 쓰신 것 같은데 157만 원? 야, 이 170만 원에서 최근에 140만 원까지 떨어졌네. 140만 원까지. 어이고, 이 주식 참 어려워요. 자, LG생활건강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주식이 갖고 있는 특징. 보면은 우리가 꼭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기업이고 우리가 늘 쓰는 기업들이에요. 보면은
게다가 이제 뭐 치약이라든지 칫솔인지 여러 가지 또 화장품이라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쓰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을 보니까 중국 쪽에서 화장품이 좀 안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쪽에서. 또 화장품도 관련해서 그쪽 사업이 좀 안 되고 있다. 중국도 이제 뭔가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그죠? 게다가 이제 중국도 화장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또 하면서 자 그래서 실적 하락이 이어지니까 주가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LG 생활건강을 보시면요, 이 최근에는 100만 원이었다가 170만 원까지 올랐었어요. 주가가 비싸다고 해서 오르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죠. 100만 원짜리 주식을 어떻게 사 하셨는데 170만 원까지도 갔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150만 원 갔죠. 그래도 이 장기로 보면요, 꾸준한 연봉이에요. 연봉 매해 올라서 과거 얼마였어요? 5만 원, 6만 원짜리가 이 장기로 올라가는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주식입니다. 근데 이 주식은 이 연봉이 월봉도 아니고 주봉도 아니고 연봉인데 계속 가고 있어요. 월봉을 보시면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패턴이 있죠? 보시면은 이 단기 매매로 보시면은 이 볼렌저 밴드 하단과 일목 지지선인 이런 이제 많이 하락했을 경우 아, 이 주식이 이제 기회구나라고 조금 사시면은 한 몇 주라도 사시면은 수익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주식이 쉽게 가지 않아요. 패턴을 보시면 월봉 패턴인데 많이 오르면 조정이 또 상당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정이 얼마까지 나올까? 제가 볼 때는 124만 원까지 다시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주 장기 투자를 해서 이런 분들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다시 110 하더라도 길게 보면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길게 보면 올라가고 있는데 장기 투자로 그냥 묻어두고 10년 보지 않을 경우라면 이 주식은 매매를 통해 수익 보실 거라면요. 항상 명심하시기 바라요. 이 월봉 볼렌저 밴드와 구름대, 일목의 구름대 저점 자리, 많이 하락했던 자리에서만 아 이게 기회인 것 같아 하고 한두 주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하락 목표치 122만 원까지 하락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우리 요 LG 생활건강 상담 주신 우리 분께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이 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LG 생활건강 이후에 또 우리 삼성중공업이죠. 예, 중공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셨는데 6,800원 비중 15% 명승부사님 반갑습니다. 종목 상담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삼성중공업 6,800원이신데 조금 손실인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손실은 아니시라서 좀 다행이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뭐 반도체 쪽보다 저도 해운주 무지하게 좋아했죠. HMM 좋아하고 HMM 그리고 뭐 철강주 그리고 또 이제 뭐 조선주도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뭐 장기로 보면은 이제 그쪽이 이제 업황이 안 좋다가 앞으로 좋아질 쪽이거든요. 과거 몇 년 전에 하이닉스 모습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자,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어쨌건 최근에 좀 못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 보면은 이제 얼마 전 무상 감자와 유상 증자 발표하고 나서 한동안 주가가 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출렁거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요 감자는 좀 마무리된 것 같아요. 감자는 마무리됐는데 이제 유상 증자가 또 남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마무리돼야지 주가도 좀 좋겠죠. 그래서 그게 잘 되고 유상 증자와 뭐 이런 것들이 잘 되고 했을 경우 과거의 예를 보면은 이제 코스모 신소재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2만 원까지 막 하락해가지고 뭐 감자는 아니지만 유상증자 한다 그래서 막 주가가 빠졌는데 코스모 신소재가 거기서 막 5배가 올랐던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기업인데 이제 조선주에는 현대중공업지주나 현대미포조선 같은 기업들이
실적이 좀 빨리 좋아질 것으로 봐지고요. 뭐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조금 이제 실적 개선이 좀 늦어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배 종류가 이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 위주로 운임 지수가 이제 좋기 때문에 그쪽에 수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요즘에는 LNG선이나 뭐 이렇게 뭐 이제 여객선 같은 것들을 하는 이제 또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좀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보면은 게다가 이 최근에 이 상당히 강한 구름대 그러니까 하늘에 이제 어마어마한 천장에 벽이 있는 거죠. 벽들이 좀 얇아지고 있어서 그나마 이 장기 상승이 좀 끝나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에서 이제 수익은 기다리시면은 저는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단기적인 한계가 6,100원 정도의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돌파하느냐가 관건인데 다시 한번 거기까지 올 확률은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기업도 과거 업황이 무지하게 좋았을 때가 2007년도입니다. 이때는 예, 하이닉스 못지않게 삼성중공업의 인기가 많았어요. 14만 원이었 지금 가격으로 보면 4만 원이 넘었죠. 근데 지금 가격도 좋고 어쨌건 이 바닥권에서 지금은 수익은 안 나지만 제가 볼 때 이 조선업에도 분명히 한 번의 기회는 올 겁니다. 조선업에서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에서 조선업이나 철강업이 반사 수혜를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과 함께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상담해 주신 분께 우리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드렸고 빠르게 또 이제 전화 상담으로 한번 연결해 봐야겠죠. 자. 또 어떤 분이 또 연결되었는지 들어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요즘 뭐 어떠세요? 장이 어렵죠? 네, 너무 안 좋아요. 아, 안 좋죠. 네. 근데 보유하신 종목은 어떤 거세요? 아, 그 중에서도 좀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인데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상담받고 싶어가지고요. 아, 오스템 임플란트. 네, 제가 산지는 얼마 안 됐는데 매수가 11만 200원에 네, 비중이 좀 많아요. 20% 갖고 있는데 계속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조언을 좀 받고 싶어서 이렇게 네, 제가 자주 얘기 드렸던 종목이죠. 네, 그래서 이 노란 그 톡방에서 힌트 받고. 예. 근데 이거 말씀드렸을 때가 네. 그때도 한 7만 원, 8만 원이었는데 뭐 지난 방송에서도 요 프로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예. 네. 이게 저도 임플란트를 두 개를 했어요. 나이가 어린데도. 근데 이게 아파서 하는 경우가 있고 미리 그냥 네. 어차피 할 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서 임플란트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DO랑 오스템 임플란트 네. 선택하지 네, 다른 네, 것도 네. 있겠지만 근데 국내 시장 네. 점유율이 1위인데 야 네.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 앉아 생각해보니까 그게 이제 올해 초였습니다. 올해 초. 네. 야 이게 이제 70년, 60년 이 40대, 50대들이 앞으로 임플란트를 엄청 할 거 아니에요.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네. 게다가 이 회사는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거의 1위에 가까운 중국 지배력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에요. 네. 중국에 제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분들 치아 상태가 네. 까맣고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아, 네. 그 앞으로 뭐 성장성이 어마어마하다. 아.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많이 올랐고 네. 올해 226% 올랐네요. 오늘도 올라가요. 오늘도. 네, 그래서 막 팔고 싶어가지고. 근데 지금 이거 팔고 더 좋은 거 살 만한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잘 오르는데 뭐로 좀 떨어지는 걸 팔아야 돼, 떨어지는 거를. 아, 근데 좀 최근에 좀 떨어졌다가 막 그래서. 아, 그래서. 자, 그럼 제가 차트를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제2의 HMM일 수 있는 거예요. 제2의 HMM. 제가 HMM의 경우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가던 시대에 HMM이 네. 월봉 보시면은
빵빵빵빵 네 번째 달에 아 이제 좀 조심해야겠다. 하나 둘 셋 넷.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전고점을 넘기고 나서 하나 둘 세 번째 월봉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도 아직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달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다음 달에 네. 좀 비중을 좀 챙기시고요. 그리고 제 요거는 이제 저의 돌파 차트로 보는데 보통 네. 이제 뭔가 종목이 한번 오르면요. 이 저항 때 맞으면은 16만 원에 좀 저항이 있어요. 그걸 뚫으면은 뭐 더 갈 수 있겠지만 거기를 저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정이 오면 괜찮아요, 이 주식은. 네. 아. 근데 너무 가 버리면은 팔아야 돼, 좀. 근데 만약에 조정이 온다? 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예. 그러면은 조정이 와서 왜냐면은 상승 목표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쉬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은 네. 거기 때문에 저는 네. 이제 오르는 날이 좀 안 좋다. 오르는 날은 쫓아가지 마시고 월봉 보면은 네. 그래도 한 16만 원 정도에서는 비중이 지금 20%니까 그리고 네. 수익이 나셔서 또 비중도 늘었잖아요. 네네. 수익금의 한 3분의 1 정도는 16만 원 정도에서 네. 좀 챙겨보시기 네. 바라겠어요. 그리고 오늘 아, 네.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 네. 보면 뭐 바텍도 그렇고 요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힘이 좋잖아요. 네. 너무 이제 시끄럽게 되면은 좀 조심해라. 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은별 씨에게 또 좋은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목소리가 밝으시네요. 저도 기분 좋게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차게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 네. 둘, 셋! 아유,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돌림판이 천천히 멈추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기쁘게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문자로 선물 발송될 텐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시고요.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종목 상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생각나셨다 하시는 고민들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셔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54번 기억해 주시고요. 문자 상담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올려주시면요. 잠시 후에 스피드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승부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최대한 알차고 꾹꾹 눌러서 이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짧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명승부사님 비법이 담긴 USB 받으신 다음에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명승부사 네 글자와 함께 USB가 필요한 이유를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오늘도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도 해결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저희 오늘 명승부사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죠.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하시는 점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승부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볼게요. 명승부사님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종목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 주식시장이 어렵고 힘든데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계신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고민 상담을 꼭 들으셔야겠죠. 자, 어려우신 분들은 또 이제 노란톡에서도 제가 종목 상담을 또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3772로 명승부사 보내주시면 또 참여할 수 있는 코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증시가 어렵다고 힘 빠져하지 마시고 또 항상 주식시장은 뭔가 새로운 수익처를 찾아서 움직입니다. 아,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좋은 새로운 종목들이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마 네트워크스 최민님, 명수무사님, 사마 네트워크스 3,800원에 비중 30%인데 계속 떨어져요. 아이고, 전망 부탁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이제 사마 네트워크스라는 회사를 또 뭐 전체적으로 바로 지금 질문을 받고 이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래요. 근데 어쨌건 이제 실적을 보면은 어쨌건 그래도 회사가 코로나가 와 오고 해도 증시가 안 좋아도 뭔가 실적이 많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적자가 계속 되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뭐 마이너스 2억, 마이너스 4억,
많지는 않습니다. 망할 정도는 아닌데 그런 작은 회사에서 자꾸 2억, 4억씩 자꾸 돈이 없어진다. 이거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EPS를 보면은 마이너스 122입니다. 마이너스 122. 자, 차트적으로 보겠습니다. 삼화 네트워크스가 3,100원인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최근에 뭔가 이제 상승을 그때 뭔가 어떤 이슈로 많이 올랐죠. 엄청 올랐어요. 이게 왜 올랐을까? 뭐 테마주로 올라온 거예요. 테마로.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이제 하락 추세에 놓여 있고 반등은 오고 있지만 다시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락 중이다. 그리고 이제 볼렌저밴드 상단도 상승 목표가 매우 적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 멈출 텐데 멈추는 자리가 어딜까 보면은 이제 월봉에서도 이제 구름대에서 뭔가 매도 신호가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 좀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일봉에서는 그렇게 이제 매도 신호가 이제 하락 신호가 이제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다행히 볼렌저에서는 2760원이 지지선으로 있기 때문에 2760원에서의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근데 무슨 2700원까지 빠지면은 지금 3800원에서 너무 손실이 커요. 그래서 비중을 약간은 줄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볼 때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내릴 건 없어요. 계속적으로 내려와서 이제 근데 반등이 좀 있지 않을까, 반등이 좀 있지 않을까 보는데 뭐 이런 주식 또 갈 수 있을까 해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속으신 것 같아요. 또 가기 어렵습니다. 반등이었다. 뭐 속은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다른 분들이 또 속아주셔야겠죠. 그러려면 오르려면은 또 한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중 축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정경란님께서 유진투자증권을 매수하셨는데 역시 뭐 4,500원에 비중이 25%인데 비중이 추매라서 커져만 가고 있다. 추세를 보십시오. 추세를 보면은 이제 하락하고 있죠, 주식이. 아직 하락 중이에요. 자, 오르는 주식이 언제 오를 수 있, 언제가 꼭지일지를 몰라서 맞추기 어려운 것처럼 하락하고 있는 주식이 바닥이 언제일지를 함부로 예측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투자증권도 뭔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산 게 최저점일 확률 자체는 확률적으로 매우 드문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확률의 기초에서 봐야 되는데 하락을 하는데 정확히 바닥을 찝었다? 그 확률 자체가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주봉에서 제가 보면은 이제 볼렌저님과 일몽님은 어떤 얘기를 하시나. 근데 하락이 오면은 어디까지, 다행히도 3,900원 정도까지가 하락의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3,900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하락이 끝나가고 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하락이 끝나가고 있고, 월봉을 보면은, 야, 근데 이 보수적으로는 여기가 하락인데, 이탈되면 모르겠죠. 좀 그 정도에서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 증권업도 최근에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가서, 4,500원 모르겠지만, 한 4,400원, 500원 정도 부근까지 올 확률은 상당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종목 진단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상담까지 해드렸는데요. 또 잠시 후에 바로 저의 또 관심주죠. 관심주와 시장 상황 리뷰가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믿는 기업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보면은 명승부사가 좀 경고를 했어요. 이런 주식들 장기로 너무 올라가서 앞으로는 이제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이닉스가 뭐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죠. 근데 이게 하락의 초입일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염두해 주시고요. 자, 주린이가 제가 좋다고 하는 것도 못 올라가는 판에 요즘에는 그래서 이쪽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한 쪽을 자꾸 들어가시면은 더 손실이 가중됩니다. 저는 뭐 네이버가 하이닉스 위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뭐 몇 달 전부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 방송에서도 뭐 하이닉스가 내려가고
네이버가 올라가서 시가총액 2위가 바뀌지 않나 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또 HMM 제가 좀 좋아하는 주식이죠. 오늘 장에서도 이제 바닥은 나온 것 같아요. HMM도 뭐 이런 주식에 대한 리뷰를 본다면은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본다. HMM도 이제는 뭐 많이 좀 조정이 왔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개별주죠. 종목명은 골프존입니다. 골프존인데 이게 좀 노란통 말씀드리고 좀 많이 올랐어요. 한 10%, 15% 정도 올랐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난주에 한 13만 9천 원 정도의 매수를 보자 했는데 13만 9천 원을 잠깐 오고 뭐 그냥 보합인 상태예요. 보합인 상태. 자, 그래서 어쨌건 한 주만 더 한번 해보자. 한 주만 해보자. 자, 비중은 5%만 보시고요. 매수가는 13만 6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1천 원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8만 원, 손절가가 있습니다. 손절가는 짧게 뭐 13만 원 정도로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골프존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적인 것도 좋지만 조금 많이 올라서 높아요. 근데 이 왠지 스멜, 오스테 임플란트 스멜이 나고 있는 거고 요즘 골프 인구가 많이 늘리고 있잖아요. 예전에 스타크래프트하고 옛날에는 뭐 당구 치곤 했는데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스크린 골프에서 만난다 그래요. 스크린 골프, 스크린 골프. 그래서 야 오늘 정도 자리가 저점이지 않을까. 구름대에서도 오늘 가격대가 저점이라면 이제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를 요 저점 자리에서 요 13만 6천 원에서 한번 매수해보고 혹시라도 이탈되면은 바로 그냥 나오는 전략, 짧게 보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좀 종목들을 좀 소개시켜드렸는데 어려우신 분들 또 저희 노란톡에서 도움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장이 또 좋아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바른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명승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명승모사님과 함께한 종목상담 119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샵 3772번으로 명승모사 네 글자 보내주시면 장중에도 명승모사님 만나볼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명승모사님은 비법에 담긴 USB 오늘도 당첨자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오늘의 당첨자분들 5분 당첨되셨고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저희 샵 3772번으로 성함과 주소 적어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 저희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요. 종목상담 119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오늘도 2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도 6시부터 2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안녕.